6.1 지방선거 도내 시장 군수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말 모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단체장이 많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춘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후보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도내 14곳에서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을 제외한 17개 지역의 시장 군수 공천을 모두 완료한 더불어민주당. 홍천과 인제 등 8곳에서 현역 단체장을 단수 공천하며 일찌감치 대진표를 채웠습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춘천에서는 강청룡, 육동환, 이재수, 허소영 등 4명의 후보가 29일과 30일 1, 2차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최종 공천 대상을 가릴 계획입니다. 더구나 저희가 이제 야당의 위치에서 치러야 되는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의 단수 공천은 본선 경쟁력을 가장 큰 공천 기준으로 삼아서 10분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동해와 양양, 횡성과 화천 등 4곳의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도내 15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질 정도로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전직 춘천시장 2명이 경선에서 제외됐고 현직 강릉시장도 경선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까지 나머지 지역의 공천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야 모두 대진표가 완성돼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시장 군수 후보를 조기에 확정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다소 늦어진 상황. 현직 단체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공천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도내 18개 시장 군수 선거 중 민주당은 11곳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5곳, 무소속 후보가 2곳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타고 민주당이 압승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8개 시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5월 새 정부 출범 후 강원 출신 인사의 기용 여부와 지역 공약의 실천 정도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강원도가 추진해왔던 그런 SOC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고 이번에 이제 평가가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이강준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27일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 등이 이번 선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양진호입니다.